기사상식으로 똑똑해지고 스트레칭으로 몸을 가볍게 만들어주는 시간 경제 한 스푼의 아나운서 연은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한 안상우입니다. 상우 씨, 저 네. 어제 말했잖아요. 마사지 받고 왔다고. 아, 그래요? 맞아요. 어떻게 뭐 친구랑 같이 가셨나요? 네. 친구 3명이랑 그것도 같이 가서 엄청나게 할인받았어요. 왜요? 이뻐서? 아니, 그랬으면 좋겠는데. 네. 요즘에는 그렇잖아요. 그냥 혼자 가는 것보다 같은 거를 공동적으로 공동 구매하듯이 저희가 쿠폰을 샀거든요. 아, 소셜 마사지. 커머스나 공동 구매. 그쵸. 네. 티몬에서 쿠폰을 사가지고 세 명이 모여서 가서 서비스도요 네. 엄청 왕창 받고 거기다가 또 네. 되게 예쁜 로션 같은 것도 받았어요. 요즘은 참 그런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또 싸게 여러 가지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여러분도 아마 쿠차나 이런 너무 홍보하는 것 같나? 쿠차나 티몬 이런 것들 많이 활용하셔서요. 저희 손해보지 않고 조금 더 알면은 훨씬 더 저렴하게 다닐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어떤 단어를 한번 알아볼지 지금부터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한 단어 시사상식에서는 우리 앞에 오프닝에서 사실은 조금 스포일러를 했어요. 뭐냐? 오늘 같이 얘기해 볼 거는 핫딜 노마드족입니다. 핫딜 하면 이제 또 생각나는 노래가 있죠. 우리 그 쿠차, 우리 신동엽 씨가 하는 그 노래가 있는데 어쨌든 이 핫딜이라는 게 요즘에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는데 이 핫딜 노마드족이라는 건 뭐냐? 핫딜이라는 건 대폭 할인되는 제품에 대한 얘기를 말하는 것이고 노마드라는 건 이제 떠돌아다니는 유목민, 유목민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핫딜 노마드족이라는 이제 합성어를 만든 건데요. 이제 핫딜 노마드족은 굉장히 대폭 할인하는 제품들만 찾아다니는 그런 고객, 소비자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저같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 유목민이란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뭐냐면 어떤 특정 쇼핑몰이나 소셜커머스에 충성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격이 싸면 여러 군데를 옮겨 다니면서 쇼핑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유목민이란 뜻의 노마드라는 것을 붙였죠. 그래서 요즘에 뭐 아까 말씀하신 쿠팡이나 티몬이나 이런 소셜커머스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또 이런 것들을 모아서 보여주는 쿠차라는 것도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싸고 저렴한 것들을 자꾸 찾아다니는 사람들을 핫딜 노마드족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실속 있게 쇼핑하는 핫딜 노마드족. 저희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핫딜 노마드족인가요? 저희는 맞습니다. 네, 요즘은 이제 알면 싸게 또 사고 같은 서비스나 같은 재화도 그렇게 살 수 있으니까 이 검색 정보의 필요성이 더 중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자, 한 단어 시사상식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이제 은정 아나운서님이 오늘의 또 스트레칭 어떤 네. 것들을 이제 우리 몸을 편안하게 해주실 수 있는지 한번 얘기 들어볼까요? 네, 저희는 이번 주에 배웠던 다섯 가지 동작들이 있죠. 네 가지 동작. 그 동작을 한꺼번에 쭉 연결해서 다시 한번 반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에너지 업! 저희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배웠던 스트레칭법 지금부터 한번 쭉 이어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목 스트레칭. 천천히 목을 아래쪽으로 길게 내려주시고 이때 반대쪽 어깨 올라가지 않게 그리고 다시 손을 머리 뒤로 가져가셔서 아래쪽으로 살짝 다시 한번 내려놓고 반대손 높게 들어서 옆으로 이때 가슴에 바르게 가슴 펴주시고요. 다시 한번 손 머리 뒤에서 아래쪽으로 코가 바닥을 향하게 해서 목 뒤쪽이 충분히 이완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대로 올라오세요. 그리고 저희 어깨 스트레칭 천천히 팔을 높게 들었고 아래쪽으로 길게 다시 한번 반대쪽 그대로 하나 둘 이때 호흡은 편안하게 해주세요. 셋 올라오셨다가 바로 양손을 엉덩이 뒤에서 한번 깍지를 껴주시고요. 가슴을 멀리 펴서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이때 가능하시면 팔을 뒤쪽에서 조금 더 당겨주시면 더 시원하게 어깨를 스트레칭 하실 수 있어요. 그대로 올라오시고
마지막으로 저희 허리 스트레칭 있었죠? 허리 천천히 어깨를 뒤쪽으로 멀리 가슴을 뒤쪽으로 멀리 비틀어주세요. 둘, 셋, 반대쪽. 다시 한번. 힘들어요? 하나, 둘. 이때도 가슴을 항상 바르게 세워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않고 천천히 정면 돌아옵니다. 자, 저희 이제 마지막 엉덩이 스트레칭. 천천히 다리 하나 들어서 가슴 멀리 펴주시고 아래쪽으로 길게 내려가주세요. 최대한 허리를 멀리 뻗는다는 느낌으로 내려가셔야지 엉덩이 뒤쪽에 자극 느끼실 거예요. 그대로 올라오셨다가 다시 한번 반대쪽. 가슴을 멀리 세워서 아래쪽으로 길게 내려갑니다. 하나, 둘, 그대로 올라오세요. 수고하셨어요. 네, 오늘은 지난 목요일까지 했던 스트레칭을 또 같이 복습해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제가 다 순서를 벌써 외웠습니다. 목, 어깨, 허리, 그리고 엉덩이까지 이렇게 네 개를 연속으로 하면 또 이번 주 주말도 편안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여러분 저희가 배웠던 스트레칭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배웠던 핫딜 노마드족이라는 단어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아래 주소로 어김없이 그냥 보내주세요. 저희가 빠르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주에도 함께해요. 함께해요.